애기 몇 살이야? 애기? 애기 이름이 뭐야? 몇 살이야? 26. 나이는 안 해? 26살이야? 엄마는? 66년 음력으로 12월 28일. 음력으로 12월 28일. 정씨가요? 아가, 네. 크게 내가 얘기 물어보면 크게 네. 대답해. 네. 지금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니?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렇지도 않아? 눈이 조금 맑아지지? 네. 어? 네. 눈이 좀 맑아지고 네.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아? 네. 머리는? 머리. 머리 아파? 어? 여기 혹시 여기 아들 자손은 네. 여기 엄마가 대답하셔야지. 네, 네. 아기가 지금 저 온정신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저 아기는 빙의가 확실해요. 네, 네. 아시고 계시죠? 네. 아기는 빙의가 확실해서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네. 저 아이는 지금 네. 내가 봤을 때는 엄마를 아이를 봤을 때는 굉장히 불쌍해요. 안 됐고 네. 응? 네. 그런 조화 속에서 제가 26살이 되도록 살았으니까 네. 그리고 엄마가 좀 어떻게 보면은 네. 너 엄마 어떨 때 보면 엄마 보면 막 승질나고 화나지? 네. 어? 네. 엄마 보면? 그지? 응? 나도 마찬가지야. 너 엄마 보니까 화가 나고 그런다. 엄마를 보였을 때. 내가 색깔이 아직 무슨 색깔이 아니야. 어? 색깔이 아직 무슨 색깔이 아니야. 그게 무슨 엄마가? 색깔이 아니야? 네. 무슨 색깔이 아닌 것 같아, 네가? 네. 어? 네. 그러면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단 얘기야? 네. 그렇지? 네. 그걸 아는데 니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지? 네. 그치? 니가 그냥 온정신에 있는 것 같진 않지만 니가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니까 네. 어? 네. 그러니까 니가 아닌 것 같아. 네. 그치? 다른 사람이 너하고 같이 있는 것 같지? 네. 그래? 네. 그런 걸 느꼈어? 네. 어? 네. 엄마는 왜 이때까지 자식이 저런 병을 앓고 있는데 별거 다 했어요. 별거 뭐를 했어요? 붓도 해봤고요. 천도제는 100번 정도 했고요. 3,000배를 있잖아요. 몸이 지금 몸이 안 아프고 붕 뜰 정도로 해봤고요. 안 해본 거 없어요. 병도 하도 많이 나서 목에 결절이 생기고 병원가도 약도 안 주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내 혼자. 남편은 술 처먹고 돌아다녀. 엄마 사주팔자가 그래. 엄마 사주팔자가 네. 어찌 보면 지금 목숨 붙어 있는 것도 네. 진짜 천만 다행인 거야. 좋지 못해서 산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산 거지. 18년 동안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웃어본 적 없고 한 번도 결혼해서 행복해본 적 없고 우리 남편한테도 얘기해서 알아요. 나는 5,000원짜리 티를 하나 샀어요. 7,8년을 했고요. 정신 좀 일어나줘. 뭐라고? 정신.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애가 좋아진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아, 뭐라고? 정신이 이었냐고요. 정신이 이었냐고? 정신이 지금 옳지 않냐 이 말이에요. 누가? 네가? 네. 니한테 지금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이 이상하다고? 그래 맞아. 네가 지금 그건 네 자아가 아니고 그래서 그래. 그래 놓으니까 너는 똑똑한 아이야. 너는 똑똑한 아이인데 너 아닌 다른 것에 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정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응? 그러기 때문에 너는 똑똑한데 이 아이가 너잖아. 그치? 넌데 이 아이는 똑똑한데 다른 것에 지배를 받으니 네가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야. 평범하게 못 사는 거 아니니. 그치? 난 얘를 보면 눈물이 나서 지금 쳐다볼 수가 없어. 하루도 빠짐없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요. 급해서
오동 가지도 그렇게 사입은 적 없고요. 저는. 엄마가? 네, 화장 머리도 이렇게 긴 적 없어요. 바빠 깎아달라고 미정언니가 얘기하면 안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쇼카트 치고 다니고 화장품도 있잖아요. 서툰 노신 위에는 바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웃어본 적 없고 5,000원짜리 티 하나 사서 7, 8년 입고 잠바 하나 사면 18년, 19년째 있다 올려버렸어요. 근데 엄마 내가 봤을 때 지금 아이는 빙이라는 거를 누가 봐도 알 정도로. 근데 우리 남편은 절대로 인정 안 해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네. 이기적이다 보니까 그래요.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그래서 보여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네. 자식이 저 모습으로 자식하고 내하고는 나가서 따로 나가서 살면 좋고 지만 넓은 집에 편안하게 살면 좋고 좁든 넓든 지 혼자 사는 걸 좋아해. 막 공부 잘하고 똑똑한 자식은 좋고 공부 못하고 막 이래 아픈 자식은 불쌍한 마음도 없고 나갔으면 좋겠고 그 양 혼자 못 내보내니까 나까지 같이 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남편이 바뀌었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자분 있잖아요. 그 사람 연락 오고 나서부터. 무슨 남자? 아까 6, 7년 2월 12일이에요. 영어로 봐야 돼서.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 남편이 잘 알아. 이 사람은 누구야? 엄마랑 만나는 사람이야? 개인적으로는 만나지는 않은데 계속 까똑은 주고받고. 근데 엄마도 자꾸 엄마한테도 네. 내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네. 어찌됐든 남편이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 사귀는 사람 아니고요. 어? 뭐래? 아니요 뭐라 그래? 애기. 아이야 굿소리고요. 그거 뭐라고 화가? 우리 돌린다. 그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이 사람도 우리 집에 세입자예요. 세입자인데 외국 가면서 저한테 비밀키를 알려주면서 집 좀 관리해달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집을 관리하게 되면은 이거를 까똑을 주고 받아야 돼. 뭐를 해야 되는데 우편물이 오면 까똑 찍어서 보내줘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환기만 시켜달라 하더라고. 근데 들어가니까 환기만 시키가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우편물 오면은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되고 뭐 법적인 문제 있으면 또 보내줘야 되고 이래서 까똑을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사귀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저한테 접근하고 나서부터 우리 남편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남편분이 지금 내가 봤을 때요 그냥 네. 영어로 봤을 때 네. 남편분은 가정이나 가족을 네. 뭐라냐면 내 어떤 같은 공동체 일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66년 5월 28일생이에요 우리 남편은. 66년 5월 28일 남편. 그러니까 네. 어쨌든 남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 딴 데 여자가 있나요? 여기 남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부부잖아. 이혼하고 살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 부부가. 예, 그렇죠? 예. 근데 남편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으로 보여요. 꼭 딱히 어디다가 살림을 차리고 다른 여자가 있어서 예. 살림을 차리거나 이러는 것도 아니고 어? 네.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지금 글씨로 된 거 뭐? 결혼? 경, 지장경, 지장경 이런 거 입고 싶다는 거. 그거 입고 싶다고? 응. 어? 네. 지장경을. 그거를 늘 해서. 그러니까 여기 좀 뭔가 그거 적응이 안 돼서 하는 소리 같아. 근데 이제 그리고 남편이 남편이 혹시 만나는 여자라도 있나 해서. 없어요. 없어요? 네, 마음을 주고. 마음을 주는 여자는 있어요? 마음을 주고 하는 여자는 없어요. 그냥 이 천지가 네. 그냥 내가 손 내밀면 네. 여자들이 다 다가온다. 어떤 자존심에서 그 자신감. 네. 그죠? 네. 왠지 그런 자신감 있는 것 같아, 여기 남편은. 응? 그 지금 아 그래요? 그런 자신감인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딱히 가만히 좀 이상하지. 어? 가만히 있어. 다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 얘가 가만히 앉아 있지. 가만히 못 있죠 당연히. 그리고 법당이라 더 그러죠 얘가 지금. 그래가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마음적으로 만나는 여자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여자는 없어. 그리고 남편은 네. 어떤 여자가 남편을 만난다고 모르겠어. 돈이나 물질적인 거 네. 내가 봤을 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그런 쪽으로 욕심이 나지 않는 이상은 네. 남편한테 남편이 남한테 잘해주는 거 같고 이래도 네. 남편도 그러고 여기 엄마도 그러고 애기도 그러고 네. 내가 봤을 땐 세 분 다 정상이 아니에요. 다 아이가 가장 심한 것 뿐이에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네. 엄마도 네. 네. 가만있어 정신적으로 돌린다고? 아니요, 얘 말 신경 안 쓰대요. 제 말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아이가 물론 평상시에도 저렇게 해서 빙의가 들었으니까 혼잣말하고 저렇게 하겠지만 지금 여기는 법당 아니라서 저 아이가 딴 데하고 하는 거고 틀려서 내가 제 말을 안 놓치려고 그러는 거고 이제 제 아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단이 나왔어요. 빙의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데 그게 엄마도 전혀 아닌 건 아니고 물론 엄마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천도제도 뭐 수천 번을 하고 엄마 나름대로 뭐 노력을 하고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이 아이 빼놓고는 집안이 예를 들어서 여수이라는 아이가 없다 그러면 뭐 엄마도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한다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 수가 없었으면 남편하고 벌써 헤어졌죠. 벌써 헤어졌어요. 갔어요. 이 남자는 하고는 월화수목 금토 중에 토요일만 술을 안 먹고 오지. 월화수목 금까지 술을 먹고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내가 아파서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안 와. 전화에도 안 받고 내가 아파서 내가 병원만 데려다 달라고 이쪽에 이제 너무 막 힘드는 거야. 애 하니 애 공부 봐줘야지. 집안일 혼자 다 하지. 이게 마비가 되는 거야. 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 직장 생활까지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비가 되니까, 여기 중심만 말짱한 거야. 내가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간다 하고, 끝까지 안 오더라고. 그래서 119로 부를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동네에 민원이 야 들어오지, 남편 들어오지. 그러니까, 내가 창피해서 내까지 못 부르겠다고, 잉잉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대구, 세상에 대구에 우리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우리 조카가 봉천동에 그게 그거 하고 있었거든. 공무원 한다고 거기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내가 못한 거라 총을 같이 왔더니 그래서 저 살았어요. 일어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친구가 있고 이러면 욕하고 그랬거든요. 여자가 지가 살림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랬는데 요새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해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아픔 병원 데려가 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이가 싶더라고요. 여자든 남자든 정말로 내 병원 데려갈 사람이 있으면 되겠다. 우리 남편은 안 들어갈 거라는 생각 내가 지금 요새는 그 아까 6, 7년 2월 12일 그 남자 때문에 잘하기는 하는데 그 남자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근데 잘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내 생각인데 그 남자가 내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일단은 그렇게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다고 사귀는 건 아니고 나는 그런 거 엄마는 이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왜요? 이 남자는 이 사람 자체가 실체가 없는 사람이야. 6, 7년 2월 12일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실체가 뭐냐면 네. 이 지금 이 사람 사주도 네. 이 사람 사주도 그냥 평범한 사주가 못 되는 사람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인가? 사기꾼이라고 뭐 사기친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뭐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사기를 치겠지. 아 그래요? 그럼요. 지금은?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이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아가 왜 그래? 밖에 나가 있으려고 그래. 어? 밖에 나가 있으려고 그래. 여기 법당에 못 있으니까 그래. 그래가 이제 애 좀 봐주세요. 못 나가가 그래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엄마하고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엄마한테 어떤 관심을 가지고 또 엄마를 여자로 봐서 예. 이렇게 만난다고 해도 엄마는 이 사람을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왜요?
아니 당연히 그걸 왜요라고 엄마가 물어보면 안 돼. 아, 가정 부인이라서? 당연하죠. 남편이 네.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네. 자 남편이 있어봐야 껍데기야. 네 껍데기 그죠? 맞아요. 껍데기야. 네. 남편이 네. 있어봐야 껍데기고 네. 그러니까 또 엄마가 남한테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도 있죠. 당연하게. 네. 그죠?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네. 아플 때 누가 나 건사해줄 사람도 네. 필요하고 하지만 네. 이런 사람하고의 어떤 인연, 이 사람은 엄마네 집에 뭐야? 엄마네 집에서 이렇게 새들어 사는 사람이야? 네. 어? 네.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엄마하고 어떤 관계를 알고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때문에 엄마가 가정이 깨지면 어떡할 거예요? 깰 거예요? 제 가정이요? 어. 나는 애만 낳으면 살 생각 없어요. 누구? 아니. 우리 남편하고, 네, 우리 남편하고 살 생각 없어요. 어. 어차피 이 사람은 그 껍데기만 나랑 있는 거라 차라리 혼자 살든지 아니면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나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딱 한 번만이라도 괜찮은 사람하고 한 번 살고 싶어요. 엄마가 사주팔자가 네. 엄마 얘기를 지금 내가 다 들으려고 그러면 몇 날 며칠 밤을 새도 엄마의 어떤 이게 쏟아날 얘기들이 몇 날 며칠 밤을 새워도 다 못해. 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네. 엄마가 그만큼 엄마 가슴 속에 맺힌 한도 있어. 네. 지금 엄마 살았어도 네. 남편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 껍데기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더 심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네. 가족이라는 네. 이 남편이 네. 자식이잖아. 아까 그 네. 아이가 병든 네. 자식이고 네. 이래도 내 자식이라는 애틋함이 없는 없어요. 사람이다고 없어요. 남편은 네. 그게 없는 사람이고 네. 그냥 있으니까 왔다 갔다 버리지는 못하고 네. 그쵸? 네. 왔다 갔다 버리면은 자기 죽일 놈 되잖아. 네.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있는 것 뿐이야.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네. 어? 네. 나는 나대로 산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엄마가 딱히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쵸? 남편하고 당장 헤어진다고 그래도 엄마가 금방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 아이가 문제잖아요. 저 아이도 저도 있잖아요. 이제 저희 남편도 퇴직할 때쯤 되고 이래서 남편한테 떠넘기고 나도 있잖아요. 지갑 안 되지. 관량으로 살았으니까 나도 있잖아. 한번 그렇게 올라오고. 그거는 엄마가 괜한 옥이고요. 그쵸? 괜한 옥이고 엄마가 저 아이를 버리고 남편한테 주고 발길이 이렇게 돌아서겠어요? 못 돌아서요. 그래서 아까 그분은 만나면 안 되는 인연이에요? 만나지 마세요. 왜요? 엄마가 지금 엄마가 엄청 힘들어 상황이. 그죠? 가장 힘든 상황이 마음의 고통, 마음의 네. 짐. 이게 굉장히 네. 심한 거야. 네. 그러니까 엄마는 예를 들어서 누가 이게 사기꾼인지 살인자든 뭐든 그것만 모르면 누가 손만 잡아주면 엄마는 그 손길 잡고 따라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지금 엄마가 어떤 상황 판단을 하고 지금 내 위치가 어떻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 어떤 판단이 엄마가 지금 쓰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봉중에 푹 든 사람이야 엄마는. 어? 아무리 엄마가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아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그분을 만나면 가정이 깨진다고요?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라 다 난리 나죠. 다. 가정도. 가정대로 엄마는 이때까지 여기 애, 자식, 아까 그 아이를 건사하고 산다고 했으면 이제 아이 보는 것도 싫어지게 되고 아이 돌보는 것도 안 되고 또 이 남자를 만나고 이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난다 해도 엄마는 상처받고 엄마는 지금 가정을 갖고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 이 가정이 깨지면은 다른 남자를 만나도 지금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사시잖아? 똑같아. 내가 어떻게 달라질 거다. 내 팔자가 달라져서 나 사랑받고 잘 살 거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안 돼. 그래서 엄마는 애시당초 안 되는 거야. 저 아이가 낳고 운정신이 돌아오고 엄마도 같이 치료 좀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좀 전 나아져서 남편하고 이 헤어져도 남편은 꼴도 보기 싫어요. 이렇게. 솔직히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내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게 팬티도 어디서 찢어왔다고 여자가 있나 해서
내가 말했잖아. 밖에 나가면 네. 다 여자들이 다 내 여자다.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아니, 정말로 하지만 못생겼어요. 예, 그렇지만 이 딱히 어떤 여자가 그 이 남편분 옆에 붙어있지도 않고 그래. 가정에도 소홀하게 되는 거고 여기 남편분 자신도 못 지키는 일이고 이 집은 그런 집안이. 아 그러면은 그 우리 남편한테 붙었던 여자도 우리 남편한테 오래 안 붙어 있는 그럼요. 거죠. 그 오래 못 붙어 있어. 왜냐하면 못 있어요. 사람 같으면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 네, 못 있어요. 못 있어요. 네. 나도 있잖아. 못 애 때문에 있는 거거든. 못 있는 이 어떤 여자가 붙어서 옆에 네. 못 있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이야. 남편도 그러고. 그런데 이 집은 있잖아요. 형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다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만 돼요. 저 아이만 어떻게 해서 낳았는다? 저 아이만 빙의가 돼 있다? 엄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뭐 이때까지 엄마가 방법을 다 써봤다고 하고 이런 방법 다 했겠지 자식 살리려고. 그죠? 근데 저 아이가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방법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아이가 뭐가 나아진 건 없다고 봐. 작년부터 해서 조금씩 이 집안에 변화가 조금씩 들긴 했을 거야. 아, 그 아저씨 있잖아요. 지금 거기 우리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 그 아저씨 연락 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이 사람은 그 시기부터 애가 남편이 싹 바뀌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작용을 주는 건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럼요. 이 사람은 생판 남이에요. 본인네 집에 세입자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응? 무슨 형제지간도 아니고 일가 친척도 아니잖아. 생판 모르는 남이고 본인 애가 작년부터 남편도 그러고 아이도 그러고 조금씩 나아지는 거는 그 해운년 운기부가 이렇게 돌아서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지 이 남자 때문이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 남자가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나한테 이렇게 좀 접근을 하니까 우리 남편이 정신을 차리나 싶더라. 이렇게 엄마도 문제가 있어. 엄마도 이렇게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고 네. 살아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네. 엄마도 자체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 남자가 뭐를 해서 이 남자가 접근을 해서 남편이 바뀐다 그건 아니다는 거지.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엄마. 그리고 이 남자가 세입자 뭐 입장이고 엄마가 뭐 세를 이 사람도 좀... 나를 잘 몰라.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엄마 괜히 이렇게 걸고 넘어가지만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냥 엄마네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인 거에 불과해. 그러고서 새 들어 있는 사람이라 주인 입장으로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엄마 자꾸 이 사람한테 집착을 하세요? 이 사람한테 집착하면 못 써 엄마. 어? 내가 말했잖아. 지금 엄마가 어떻게 보면 멘붕 상태야. 이것도 저것도 어? 이래 놓으니까 내가 아까 말한 누구라도 엄마 손을 잡는다고 하면 엄마가 그 손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에 관계없이 그 손을 덕허덕 잡는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이 집안 전부 다가. 그나마 엄마가 어느 중심을 잡고 아이가 저래 놓으니까 엄마가 중심을 잡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쵸? 그리고 저희 아니, 남편 앞으로 집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사는 집 말고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 물건이라 2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팔까 아니면은 주택임대사업자 내서 그냥 좀 오랫동안 가지고 팔까 그것도 생각 중에 갖고 가세요. 근데 융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빚이 좀 많아요. 근데 남편이 전혀 자기도 당하고 보증도 썼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제가 해결한다고 시도했어요. 이게 남편은 헛껍데기다고 그냥 껍데기다고. 예, 응? 나를 집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는데 아직도 그러는가 봐요. 깊은 속 마음은. 내가 봤을 땐 엄마 지금 엄마는 지금 자꾸 얘기를. 아 그러면 집은 어떻게 해요? 팔지 말라고? 팔지 마세요. 지금 집을 네. 팔고 세종시에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집을 팔고 이렇게 엄마가 네. 하나만 알려줄게요. 네. 제일 먼저 급한 게 뭔지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그럼요. 그거를 생각해줘야지. 자꾸 뭐 집을 팔고 뭔 생전에 아무 관계도 없는 무슨 다른 남자. 근데가 하루 아침에 안 좋아져요. 그거 뭐 아니 엄마 네. 하루 아침에 안 지어준다고 해서. 네.
지금 엄마가 물론 이때까지 해봤을까? 얘가 26살까지 해봤잖아. 근데 안 됐잖아. 그런다고 해서 엄마가 저 아이가 나이가 먹고 나중에 크도록 엄마가 쟤를 이렇게, 물론 엄마가 품 안에 자식으로 해야 되지만 쟤를 딱히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더 하셔야죠. 고치고 싶죠. 그러셔야 돼. 엄마 지금 다른 거를. 네, 그거 고치고 싶어가 제 인생을 고르는데요. 그거 아니면 내가 여기 왜 살겠어요? 안 살지. 그래도 치 자식이니까 치가 올부터 하다 주면은 그거 갖고 저기 병원 치러니 어디니 다니면서 돈 써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지. 쟤 아니면은, 그 치자식 아니면은 뭔 소리 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아이부터 고치세요. 저 아이부터 고쳐야 엄마가 안정이 되고. 당연하죠. 어? 또 엄마의 어떤 또 삶도 바뀌어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쟤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서 고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 아이를 완전히 저 귀신 속에서 사는 아이예요. 귀신의 조정으로 사는 아이예요. 헛소리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막 다 때리고 쓰고 나도 엄청 맞았거든요. 당연하죠. 별짓을 다. 내 남편은 내가 그렇게 맞아도 관심도 없어요. 아니, 남편은 아이가 무섭거든. 남편은. 저 아이를 무서워한다고. 무서운 것보다도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자 혼자만 없어지면 좀 그러니까. 내하고 같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라. 자 혼자만 못하니까. 그렇게 엄마 아빠 보란 듯이라도 저 아이 병부터 고치세요. 그 무슨 일 있어도 고치고 싶어요. 저 아이만 건치면은 그래야 엄마도 내가 절대로 있잖아 복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엄마도 엄마의 이때까지 저 아이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 엄마의 삶도 찾을 수 있고 그래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저 아이를 언제까지 저렇게 냅둬서 지금 나이만 계속 먹어가면 그나마 정말 다행스러운 게 그래도 엄마 손 안 놓고 있는 게 다행이야. 진짜 밖에 나가서 제가 어떻게 해서 집이라도 잃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 계속 집 잃고 그랬는데 이제 그 미치치기를 달아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찾고 그러거든요. 찾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말도 못해. 아유 속썩어. 속썩고 안 되고. 그래서 남편이 술을 먹고 다니는 건지 원래도 그래.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다 하더라고. 여기는 한량이라 남편은 한량이라 어쩔 수가 없어. 돈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거는 남편의 어떤 사주적인 거나 내가 봤을 때 남편 같은 경우는 남편 앞으로 집을 해놓으면 혹시 저거 형제간에 고정이라도 써서 집 날릴까 봐.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남편 앞으로 뭘 한다거나. 그게 집이 남편 앞으로 돼 있다니까. 그 집을 지금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집이. 남편 앞으로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이게 주관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있잖아. 옳고 그런 것도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있잖아. 집단에는 그래도 공무원이고. 그래도 중간 관리자는 됐어요. 됐는데 이게 있잖아. 이게 판단이 안 서. 그래서 이게 남편 앞으로 돼 있어서 내가 팔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신우가 사업을 하는데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애 저거 아프기 전에 어느 보살인가 시장에서 2,000원 놓고 보는 거기 아줌마가 하더라고. 형제간에 보증서가 홀랑 날린다고 58, 59 돼서 그래서 내가 딴 집으로 갈아타면서 이거를